마무리를 하면서요. 그러면 이제 그 우주의 기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한다면 출발은 우주의 팽창이죠. 1923년에 안드로메다 은하 발견, 그 다음에 몇 년에 걸쳐가지고 수십 개 은하를 관찰하면서 이게 바로 허블이 처음 발표했던 1929년에 발표했던 허블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아래 마이너스 쪽도 있죠. 청소의 편이 나타내는 우리에게 접근하는 은하도 있고 또이 값들이 상당히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이기 때문에 오류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이게 대개 한 600, 700만 광년 정도고 그래도 이걸 통해서 아 이게 우주가 계속 멀수록 빨리 멀어간다 이런 개념이 나오고 우주의 나이가 나오고. 자, 처음에는 이제 물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야, 과연 그런가? 그러면서 추가적인 이제 정보들이 나오는데, 배경 복사. 그, 가모프와 그의 대학원생이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현재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팽창해서 현재 우주가 됐다 그러면, 지금 그 초기 에너지가 한 5도, 그때 처음 계산했을 때한 5도라 그랬는데, 절대 온도 5도 정도로 쫙 우주 전체로 깔려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배경 복사. 그리고 1965년에 이 펜지어스 윌슨 두 사람은 빅뱅을 들어본 적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딴거 하다가 우연하게 그걸 잡음으로 잡아냈고 그게 이제 설명이 되면서 예, 아 정말 빅뱅 우주는 이제 뭐 부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이는 이 차이는 뭐냐면요. 이걸 잡아냈는데 2.725 정확히 하면 2.725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자리에 1 정도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 쪽, 이게 약간 온도가 높고, 파랑이 온도가 낮다. 그러니까 0.001 정도 차이가 있는, 극히 미세한 차이인데, 초기 우주에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게, 검출된 게 중요한 것이, 만약 그렇지 않고요, 초기 우주가 완전히 균일하다 그러면, 에너지 면에서, 이게 나중에 어느 쪽은 모여가지고 별이 되고, 어떤 쪽은 공간이 되고,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 돼. 그게 검출되고, 그런 걸 검출한 분들이 또 나중에 노벨상을 받고, 네.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결국 이거예요. 우주의 원소 분포를 보니까, 이게 아까 페인 얘기했죠? 예, 별들을 보니까,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스펙트럼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대부분 수소헬륨이에요. 한 3대 1의 비율로. 나머지 무거운 원소는 극히 일부고, 특히 가까운 은하부터 점점 멀리 보니까요. 가까운 은하에는, 뭐, 우리 은하도 그렇고, 무거운 원소가 꽤 있는데, 무거운 원소 다 합해도 뭐, 한 1%밖에 안 돼. 그런데, 멀리멀리멀리에서 50억 광년, 100억 광년, 135억,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생긴 은하에는 무거운 원소가 전혀 안 나와요. 수소헬륨, 약간의 리튬. 이게 결국은 지금 3분간에 생긴, 그 시나리오하고 잘 맞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양성, 쿠르크가 생기고, 양성자, 중성자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발전했다. 무거운 원소는 나중에 별이 생기면서 별의 내부에서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때 후에 만들어진 핵합성은 처음에 거를 빅뱅 핵합성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름이 좀 달라야겠죠. 그거는 스텔라 뉴클리어 신테시스래요. 별에서의 핵융합. 그렇죠? 지금 우리가 태양에서도 융합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초기하고는 좀 달라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근데 또 어쨌든 별과 은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특별한 부위들이고 그 안에서 생긴 뭐 무거운 원소가 아직도 밖으로 퍼져나오지 않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3대 1의 비율이 어디나 지금도 적용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3분간하고 이거하고 잘 맞아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우주가 137억 년 전에 대폭발로 출발했다는 걸뭐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초기 3분간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삼라만상이 될그 기초가 마련된 날을 충분히 이해됐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해가 됐죠, 여러분? 야,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충 마무리를 짓겠는데, 이렇게 그 정도까지 이해하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현재까지 오게 됐냐? 그거 뭐 거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뭐겠어요? 이제는 별이 어떻게 생겼냐? 그렇죠? 별이 어떻게 생겨서 그 안에서 무거운 원소가 됐냐. 그 다음에 태양계는 또 어떻게 생겼을까? 태양계에서 지구는 어떻게 특별한 위치에 있나? 지구의 환경은 뭐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 생명이 어떻게 지구에서 출발했을까? 생명의 기본 원리가 뭐냐? 어떻게 해서 발전하고 유전하고 하면서 또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건 이제 거기에 후속 얘기들이에요. 그게 바로 삼라만상에 관한 얘기고, 드라마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것은 결국 드라마의 그냥 일막 일장인 셈이에요, 말하자면. 네? 첫 시간 봤어요. 드라마 첫 시간 봤다. 새로 뭔가 시작됐는데, 재밌다. 그럼 이제 뒤에도 봐야겠죠?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4시차까지 여기 마무리 칠게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네.